방금 퇴근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낯서네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품 연구원 화연이라고 소개를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내의 한 화장품 업체에서 스킨케어 제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화공생명공학과, 그러니까 화공과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한 2년 전? 이제서야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 준비도 좀 열심히 해왔고 부수적으로 이 유튜브 컨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성분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도 좀 배웠고요. 짧게 편집도 배웠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그러면 화연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스킨케어, 하나는 메이크업. 우선 1번 스킨케어. 사실 현재 미디어에서 화장품을 과학적으로 다가간 컨텐츠들의 부재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항상 보면 이런 컨텐츠들이 줄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찍자고. 어머! 너무 부드러워요. 발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 향기도 너무 좋아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패키징도 정말 예뻐요. 사실 이 화장품은 그런 게 다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거나 사용감적으로, 심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소중한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여러분들께 보다 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개발을 하려면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찾아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해 수백 개의 제품을 접하고 있고요. 약간 화장품계의 빅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이크업 콘텐츠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뷰티 유튜버 할 생각 없냐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에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제품을 발라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는 건 더 좋아하고 노란호피 메이크업 혹시 보고 오셨나요? 여길 보면 전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연구원이다 보니 창의적인 걸 엄청 좋아합니다. 제 얼굴에 엄청 시도합니다. 이상한 거 시도 많이 하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자면 저는 볼살이 많거든요. 볼살 때문에 여기 음영이 생겨요. 그리고 얼굴 중간 길이가 조금 길고 다크서클이 심하고 홍조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동안 화장품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바르니까 너무 좋고요, 이거 EWG 그린이고요, 이거 히알루론산이 100ppm 들어갔고요, 100은 숫자가 큰 거니까요,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리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짜요! 업로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 1회는 무조건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를 고민을 했고 드디어 시작한 만큼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약속들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화장품 공부하면서 화장품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콘텐츠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하신 거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적용해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안녕!